주님께서 해외 기독문화협회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또한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구원의 섭리를 기리며 찬양하는 모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모임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빛차간 복종하는 모임 되어서 세상에는 본이 되고 주님께는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두가 나이를 타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모인 자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한 해 한 해 늙어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해 한 해 익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보고 다음 열매, 나중 열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성숙을 향해서 지금도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잘 익어가시네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습니다만은 남부지방에 가면 꼭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생긴 그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파리가 연초록이고 뾰족뾰족하고 이름하여 에셀나무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 나무가 미국에도 있나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타마리스크 나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6m까지 올라가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뿌리는 3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거의 사막 기후에서도 잘 자랍니다.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몇 가지가 있죠. 엘리야가 쉬었던 그 로뎀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됐던 씨띠나무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런 나무를 다 제끼고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 나무의 그늘이 아주 유난히 시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그늘이 시원했으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뭐 왕궁도 없고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도 아직 없었을 때 그 직무를 그리고 재판을 어디서 했는가 구약성경을 봤더니 바로 이 에셀나무 밑에서 국가일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입니다. 이 나무 그늘이 유난히 시원한 그 비결은 이파리에 있습니다. 이파리는 유난히 염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이슬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오면 이 이파리는 수분을 듬뿍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서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 이제 그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면서 여름 위로 올라가고 시원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셀나무 그늘은 다른 나무 그늘보다 평균 10도 정도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의 남부 그 부엘세바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감사하는 뜻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2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에셀이라는 뜻이 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이다. 그때 바로 나오는 에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뜻으로 이 나무를 심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선한 날이니까 그늘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사실 이거는 6월, 7월, 8월 달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정말 실감나요. 금년 여름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가끔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요, 그 그늘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럭과 속도를 맞춰가면서 그 그늘을 떠나기가 싫어서 좀 위험하지만, 이번 여름에도 그렇게 몇 번 해봤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무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싶어서 유난히 뭐 씨띠나무도 있었고 로뎀나무도 있었지만 바로 이 에셀나무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봅니다.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다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이 에크로님이라고 그래서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미국 분들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국이 어느새 그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늘을 찾는 사람, 그찻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드는 사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만사. 뭘 그만사라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찻사가 있고 그만사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일까요? 답은 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늘을 만드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줄은 알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나무를 심는 사람은 고달프거든요. 어린 묘목을 심는 사람들은요, 아직은 자기를 위한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땡볕을 그대로 받으면서 땀을 뻘뻘 흘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나무지만 언젠가 이 나무가 커서 울창한 그런 커다란 거목을 이루고, 또 이런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나무의 그늘 아래서 땀을 닦으면서 정말 달콤한 휴식을 취하면서 또 새 힘을 얻을 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사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종류의 그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민사회도 이만치 이민사회가 정착되기까지는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의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무를 그 옛날에 심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그늘 밑에서 이만치 또 휴식과 또 이민생활에 그 여러가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지구를 떠나야 될 텐데, 떠나기 전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Next Generation.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만일에 주님이 우리 크리스천 문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오셔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좀 끝나가나 싶었더니 다시 변종이 머리 들고 일어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주님께서 한마디 당부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모르긴 몰라도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와 설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학적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는 그늘 또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이 시기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그늘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보통 나무 그늘은 이파리가 무성할 때는 그늘도 아주 크지만 가을이 되어 이파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그늘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그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24 hours, 7 days,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늘입니다.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시편 91편 1절, 우리 신앙인의 911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다음 사람을 위하여 글로, 시로, 수필로, 참 가슴 따뜻한 그런 언어로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또 이제도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수고하실 여러분들에게 이 전능자의 그늘이 언제나 드리워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같이 하실 죄다. 우선 이 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신인 문학상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왕래해 주신 레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잠깐 웃은 거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말은 지난주일 허연행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따온 말입니다. 너무 이게 참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라 제가 오늘 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학은 우리가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창조된 문학입니다. 복음을 정신적 지주로 한 창조적 영성과 그 역동성 에너지로 형상화된 생명 언어로서의 예술입니다. 이 생명 언어의 문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작업에 동참해 오신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태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한 오늘의 잔치를 즐겨주시길 바라며 인사말에 간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6년 된 해외 기독 문학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26년이면 굉장하지요. 청년입니다. 힘있게 뻗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대 이조현 우리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3대 다시 맡을 윤세웅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기 바라고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인입니다. 이 글을 잘 적으려고 하면 진정한 글은 본 어견이 된 후에 글이 나와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진정한 참 글이 나올 수가 없지요. 저도 어릴 때 예수 믿고 16살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19살에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가 된 후에 33세에 또 하나님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요.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글이 나오고 땅을 봐도 글이 나오고 나무를 봐도 글이 나오고 졸졸졸졸 소리 나는 물이 흘러가도 글이 나오고요. 새소리에 지저귀는 소리에 글이 저절로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다 본어견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거듭나서 이렇게 좋은 글을 내놓게 한 것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글이 아름답지는 못하지요. 혼적인 글이 되고 육적인 글이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문학은 영적인 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혼적인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의 영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 진정한 글을 아름답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글도 깨끗한 자만이 아름다운 글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로 받아서 사람이 대필하고 그 글이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뉴욕 기독 문협 대 페스티벌 퓨리탄 건국 400주년 프리머스 1620년 머리돌의 마지막 잎새 단풍 쌓이는 날 뉴욕 기독협회 메이플라워처럼 출항 뉴욕항에 정박하니 주 2021년 12월 4일 16시 에스대 영문학 전공 하나님의 사랑 태초에 로고스의 큰 감동 은박 금박으로 갱신하도다. 12대 첫 여회장 백일장 시인 문인낙는 명어부 새해 2022년 정월 13대 회장 문을 여니 평생 인술인상 켈빈 신학 석학 시인 성령의 강풍에 백합 시인들 예수 향기 거해 만추에 춤추는 뉴욕 하늘 기독문화 창조문화 신인 문인들 손에 손잡고 기뻐 주 찬양하니 주 영광 넘치도다.
먼저 신앙송 하기 전에 시를 쓰게 된 그 동기와 여기 잘못된 그 이제 오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문학에서 이제 신인 당선시라고 해서 선업편 이렇게 당선이 된 건데 제일 먼저 5월 편이 아마 가장 좋다고 해서 5월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창조문학에 나가시다 보면은 창조문학에 이번에 등단한 그러니까 한국 창조문학 등단한 그런 이 책이 들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어쩐지 가슴 설레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묘약의 샘 좀 있으시고 기지개 펴고 싶어하는 요동하는 날 무언가 계획해 시작하고 만물이 들썩이고 꿈틀거리던 무성하게 이어가는 청록에 연못가의 거위가 알을 낳는 달 심장엔 팡파르가 울리고 너그럽고 양순한 따스한 햇살 어머니의 사랑을 만나는 달 초원의 유혹으로 달려가는 숲 형성의 공 쌓아 졸업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달 생동하는 소망의 5월 깻잎을 따며 곽경수 깻잎 냄새에서 내 나라 냄새가 난다 내 고향 냄새가 난다 내 어릴 적 냄새가 난다 엄마가 해주시던 깻잎 반찬에 시큼한 보리밥 찬물에 말아 한 수저라도 더 먹겠다고 동생들과 문밀치던 등나무집 찢어진 참오지 문 사이로 어린 동생 울음소리 한가히 닭들이 논일던 앞마당 노란 햇빛 눈시리게 내려와 놀던 앞마루 깻잎 향기 좋아라 제가 사시나무를 쓴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라스베가스에 여행을 갔는데 시다 캐년, 시다 브릭스 캐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시나무 숲에 들어갔는데 사시나무에 바람이 한 점 없는데 사시나무가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저것이 아무것도 바람도 없는데 왜 떠나? 그래서 제 생각을 거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시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시나무 떨린다 하면은 그 말은 옛날부터 백성은 죄가 없는데 경찰이나 순사나 또 많은 그 사법 사람들을 보면은 겁이 나서 떨리는 유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그 사시나무 떨리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사람이 떨릴 때에는 성령을 입고 떨리는 경우도 있고 무서워서 떨리는 경우도 있고 많지만 제가 사시나무가 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떨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바람 한점 없는 사시나무 숲에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사시나무 떨듯 나도 떨리네. 사시나무 떨리듯 떨린다는 말의 유래는 죄 없는 백성들이 벼실아치들을 보면 죄가 없어도 벌벌 떨게 되었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지만 사시나무의 떨림은 노랗게 환희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같이 부르는 하늘로 향한 기쁨의 몸짓이라며
사시나무의 떨림은 찬란한 햇빛 아래, 은은한 달빛 아래,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은 기쁨, 다투지 않고 헐뜯지 않은 상처 없이 살아온 기쁨, 바람에 속삭인 숲속의 맑은 이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감사의 몸짓이라네. 아직도 산천은 푸르른데 서둘러 하늘의 품에 안기려 함은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라네. 아, 나의 기둥은 버치여, 이웃이여, 사랑하는 님들이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세. 하늘의 축복을 노래하세. 사시나무의 합창이 들려오네. 사시나무 숲에 있노라면 사시나무 떨듯이 나도 떨리네. 그녀의 결혼식. 아름답기만 한 23살의 신부는 웨딩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델처럼 교회 단상을 향하여 걸으며 보는 고모는 저절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네. 아빠와 오래 떨어져 살다가 어렵게 미국에 12살에 와서 애처롭기만 했으나 학교 생활에 기쁨을 준 그녀. 생사를 넘나드는 엄마를 지극히 간호하는 딸의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버린 신랑이 감동의 청혼을 했다며 온 성도들의 연이은 기도로 다시 회복한 엄마는 항암 약물 치료에 아픈 발가락들도 있고 나란히 안사돈과 함께 단상의 촛불을 켰다네. 점처로 부흥하는 교회에서 만난 그들은 온 성도들과 친지들에게 기쁨을 더하였네. 둘을 인연 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였네. 환갑이 지나도록 허둥대며 살지 말고 가진 것만이나 잘 쓰지도 또 버리지도 못하는 인생 되지 말고 너희들은 귀중한 순간들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으렴. 그리고 항상 기억해 이 세상에도 천국은 있지만 하늘나라 천국 그곳은 더 좋은 곳이라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성경을 영어와 한국어로 쓰기를 시작하였다. 하루 24시간 중에 20분 정도 공책 한 페이지씩을 쓰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15년 흐르면서 공책 9권에 구약과 신약을 다 필사하였고 지금도 다시 계속하여 매일 필사를 하고 있다. 오늘이란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늘 무료로 주시는 귀한 선물, 그 중에 20분을 나의 사랑하는 책과 함께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한순간 한순간을 보낸다. 이 귀한 선물이 기쁨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아름다운 과거를 이루고 그 아름다운 과거의 발자국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소망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등단하신 분들의 그 남성이 있었습니다. 신인분들이죠. 다시 한번 우리 신인분들에게 힘내라고 합성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 우리 회원들의 신앙송과 수필낭송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십시오. 오늘은 그 인사말 후에, 격려사 후에 우리 공로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1995년에 기독문학을 발족하시고 또 네 분이 발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네 분 이름이 김상무 목사님,
이병준 목사님, 이계선 목사님, 김시현 목사님, 또 조유 목사님도 같이 조인하셨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1995년 발족을 해서 1996년 초대회장이 김상무 목사님, 2대회장 이병준 목사님, 3대회장 이계선 목사님, 4대 김시현 목사님, 5대 한재용 목사님, 6대 이성철 목사님, 7대 조유 목사님, 8대 김혜정 목사님, 9대 이철수 목사님, 10대 김기록 목사님, 11대 한동익 목사님, 12대는 저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12대로 세워주셔서 일어나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연역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한 임기 6년, 7년을 이계선 목사님이 정말 애쓰셨어요. 문학을, 이 기독문학을 사랑하시고 그 모임을 갖고 또 나누고 이런 열심을 내셔서 저희 책도 아름다운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계선 목사님께 공로상을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아직 도착을 못하신 것 같아요. 꼭 오신다고 아드님이 운전하고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공로상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까이 지내던 미국 노인들이 따뜻한 곳으로 떠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이 살던 집 앞에는 낡은 카우치, 책장, 걸상 등이 나와 있어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을 수호해가는 고물차를 기다리고 있어서 머지않아 우주의 원소화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추워도 말이야, 날씨가 추워도 추울 일이 없고 말이지. 비가 와도 비가 와 젖어도 젖을 일이 없고 이렇게 용처를 잃어버린 밖에 나앉아 있는 물건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의 몸도 시간이 되면 원소화 되어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런 그 생명적 서큘레이션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졸작 한편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탁기 그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금암사 이철수 나는 오늘 마침내 고철의 이름으로 밖에 나앉았어 한겨울 내 머리 위로 흰 눈발이 서성거리네 웬만한 일로 내 가슴은 떨리질 않아 그러나 이 순간만은 온몸이 떨려 바로 앞 일터에서 내쳐진 내 모습이 왜 이리 추억스러울까 생업의 시간 밖에 나앉아 추억으로만 물든 나는 시방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여기 잠시 머물러 있었던 고철일 뿐일까? 아 정말 왜 이러나? 면색이 고철인데 내 몸에서 눈물이 나네. 나도 한때는 사랑받고 신이 났었지. 밥값 하는 동안 내게도 신조가 있었어. 그건 정직이었어. 나는 손님이 넣어준 동전 한 입이라도 허투루 받아 챙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혹여 내 몸이 아플 적에는 넣어주는 밥도 안 먹었어. 그리고 나는 아파요. 금일은 휴업이에요 라고 내 몸에 써붙였어. 아주 큰 글씨로. 융통성이 없다고? 맞아. 융통성이 없는 것, 그게 내 정직이었어. 어쩌겠어? 이왕 정직하기로 했으면 그런 소린 들어야 하지 않겠어? 머리 위에 서성이던 흰 눈발이 이젠 허공 중에 빼곡히 난분분해. 사람들은 애어른 할 것 없이 한방 미소야. 거리는 갑자기 살아 일어났고 서로 야호하며 눈동이를 날렸어. 그중 서너 개는 내 눈등에 맞았어. 더러 아픈 것도 있었어. 그래도 나는 사람이 좋아. 나는 저들을 기억하고 저들의 옷을 기억하고 온 옷들의 냄새를 기억하지. 이제 쌓인 눈이 내 몸을 가릴 쯤 저쪽 큰 길에 보물회사의 차가 나타났어. 그리고 앞바퀴에 뽀드득 소리를 내며 내게로 왔어. 부랴부랴 쇠줄을 풀어 내 몸 알뜰히 묶은 뒤 반짝들어 짐 차에 옮길 요량이야. 아, 나는 이제 무엇이 되어 사람을 다시 만나랴. 시간 밖의 추억 누린 내가 어찌 이 일을 알 수 있으랴만 다만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정직했던 고철 한 동이가 눈 오는 어느 날 한때 이곳에 있었다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 뿐이야. 그럼 잘 있어. 안녕. 우리 살아났어라 백명훈. 누구도 예측 못한 미중의 역병 속에 세계가 닫히고 뉴욕이 봉쇄되던 팬데믹 시기, 많은 이의 왕래로 빈번했던 이 대도시, 언제 이랬나 싶게 한산과 정적으로 휩싸이며 누가 죽었다네 몇 명이 또 갔어 불운한 소식이 연일 전해졌지. 한밤중 인적 끊긴 도로를 앰뷸런스 요란한 소리 내며 달릴 때 나날에 드리워진 불안과 두려움, 코로나로 점령된 일상의 대화, 서로가 서로를 피하던 단절, 자연스러워진 전 시민의 마스크 행장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입술과 코의 가림막 위로 타인은 불신이네. 아, 이렇게 한 해 반 인간의 힘이 다한 곳에 신의 은총 내리리니 믿음 두며 희망의 두레박을 내리던 너와 나, 흐릿해진 기도 다시 뜨겁게 붙잡았지. 그리고 나는 코비드 경험 증언. 감사합니다. 한 20년 전에 쓴 한국일보에 실렸던 절정이라는 글인데요. 이걸 저보고 오늘 좀 낭송을 해달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고 참 이런 글을 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렇다고 뭐 새로 고치기도 뭐하고 어쨌든 뭐 쓴 거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정.
불타는 산야를 달린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몇 날 남지 않은 나를 위해 뜨거운 정열을 한꺼번에 뿜어내고 있다. 겨울의 얼굴이 이마에 와닿는다. 생이 거의 다 끝나가는 듯한 슬픔과 허무에 대서사시 그 대단원의 막이 오르고 있다. 황홀한 색깔의 향연, 사화생의 성대한 이별의식이 장엄하게 행해지고 있다. 지난날의 모든 시간은 오늘의 이 의식을 위한 준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대지는 온몸을 외치고 있다. 존재했음의 극상징의 극치, 형형색색의 저마다의 색깔들, 서로들 앞을 다투어 곱게 변하려는 색깔들의 저 치열한 노력, 이 찬란한 변체 과정의 1초 1초가 숨가쁘다. 그 과정이 만들어내는 저 절묘한 색깔들, 그것은 슬픔의 색깔, 경계의 색깔, 생과사를 넘나드는 색깔, 저리도 고운 색깔들을 인간이 어찌 감히 흉내나 낼 수 있으랴. 찬란한 햇빛에 투영되거나 반사되어 바람에 반짝이고 있는 저 토록 아름다운 색깔, 색깔들, 그것은 열정과 냉정에서의 중용과 포용, 슬픔과 기쁨, 빛과 그늘, 종과 사, 그 공존의 색깔, 죽음 속의 삶, 삶 속의 죽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공존, 소멸과 탄생, 열매와 씨앗, 이별과 새로운 만남, 그 축제의 향연, 이 세상의 모든 감정들을 한꺼번에 녹여내고 있는 색깔들의 협주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잊고 없음의 소리, 유심과 무심의 소리, 아픔과 치유의 소리, 잠든과 깨어남의 소리, 밝고 맑고 영롱한 저 소리, 영혼과 순간의 사이, 최조와 체제의 사이, 서정과 실존의 사이, 이성과 감성의 사이, 가을 햇살이 빚어낸 만취의 저 아름다운 대합창,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무들이 불타는 산야를 수많은 단어들과 상념들을 토해내며 내 마음마저 불태우고 있다. 아, 황홀한 절정의 순간 앞에 나는 숨이 멎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사회 리허설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영원한 환상을 위하여 절정의 꽃잎에 입맞추고 길이 잠들어버릴 자유를 포기한다. 아, 나도 저 대자연처럼 저렇게 시종의 절정을 삼키고 싶다. 생은 목다 남은 소망한 찌꺼기라고 세월만 축낸 시간 앞에 선고받은 죄수처럼 힘없이 고개를 떨구지 말고 저렇게 당당하고 담담하게 유감없이 생을 불태우리라. 환희와 기쁨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찬란하게 떠나고 싶다. 언젠가 그날에 내 생의 그 마지막 순간 절정, 내 호흡이 먹기 직전에 이 황홀함의 극치, 종과 시의 엄숙한 교차점, 영혼으로의 복찬 기대로 온몸의 세포가 그 순간을 맞기 위해 전율을 정비하는 초긴장의 순간, 이 전율, 사회의 오르가즘으로 불타는 자연과 하나 되어 이 몸도 한없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래, 언제일지는 몰라도 머지않은 그날, 피할 수 없는 그날에 나는 저처럼 불타는 자연과 같이 현실의 생을 끝내고 또 다른 생 저 건너 세상으로 홀홀 날아가리라. 낯선 여인 숙에서의 하룻밤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은 여정을 어이 함부로 보낼 수가 있으랴. 보라, 저 이름조차도 없는 작디작은 꽃, 들꽃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아랑곳 없이 혼신을 다해 온갖 정성을 다해 온몸으로 소리치며 저토록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는, 아, 소중한 이 순간, 아, 고귀한 이 생명, 나의 인생이요, 이 살아있는 즐거움, 이 감격, 이 환희, 한 송이 꽃에서 영혼을 찾으며 삶 속에 새겨진 언어들처럼 이 절정의 순간에 온 생명을 간지하노라. 육체는 오그라들고 성근 머리카락은 어느새 잿빛으로 변했으나 이 뜨거운 가슴 맑아진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나 그리로 돌아가리라. 언젠가 그날 절정의 그 순간까지 진리를 따라 참되고 착하게 삶을 살다가 저렇게 아름답게 떠나가리라. 빛과 그늘, 흙과 백, 기쁨과 슬픔, 미와 추, 공색과 첨탁, 잘난 것과 못난 것에 이 기막힌 모습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새살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새롭고 열심히 끝까지 힘있게 지금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리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저 나무들 같이 마음껏 나눔으로 불태우며 살다 가리라.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을 양 내려놓고 저 떨어지는 낙엽들처럼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살리라. 그 시간 어느 날 도둑처럼 오리니 남은 한 가닥 생의 한순간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그날을 위해 참과 성을 다해 준비하는 저 당분들처럼 몸과 마음 가꾸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배색이 되어주는 저 단풍들처럼 나부터 그들에게 아름다운 배색으로 물들어 가리라. 저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저 수목들처럼 살다가 하늘이 부르실 때 황홀한 절정의 육신을 벗어놓고 내 영혼 고운 옷 갈아입고 노래 부르며 슬픔을 모르는 나라로 나 그렇게 돌아가리라.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12월의 캘린더를 들여다보며 12달의 신검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시고 사계절 새끼일마다 해서 오늘을 맞게 해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맑은 밭간고기를 들이켜게 하사 들숨을 주시고 그 들숨을 멈추지 않으시고 날숨으로 토하게 하사 순간을 호흡하는 들숨과 날숨에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모든 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계절 속에 피고지는 꽃들과 열매를 보면서 무한할 것 같은 인생의 제어장치를 달아주시고 유한한 생명에 대한 존귀를 배우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혼자인 듯 싶을 때 곁에 와 함께 걸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시린 세상에서 더불어라는 단어처럼 고마운 것이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 함께라는 말처럼 따뜻한 것이 엄마 잃은 아이에게 엄마라는 이름보다 간절한 것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내 욕심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해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는지 풀어내지 못한 미움이 있는지 생각을 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허락하신 호흡에 감사하고 지내온 시간 속에 챙기지 못한 이들을 떠올려 보며 다하지 못한 아쉬움보다 더해줄 준비를 시작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